음식 다 보이지? 다 보인다. 깜짝 놀랐네. 시장보다 안녕하세요. 정승의 전영민입니다. 또 오늘도 해전초밥 먹어봅니다. 해전초밥 말고 아 해전초밥이 아니고 초밥 먹어봅니다. 여러분들 들게는 하진 않겠습니다. 뒷주광도 있죠. 뒷주광도 이거 맛있는데 광은 지느러미서 또 쉴 때 빨리 요것도 먹어야지 빨리 차부터 먹으면 안 돼. 솔직히 안 잡다 어 자자자자자자 둘 다 하나 둘은 한 그릇씩 아직 안 되겠구나. 좋은 거 같은데. 나 그냥 먹어. 어? 할아버지 많이 안 좋아. 방송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좀 해주세요. 재밌는 방송이 있구나. 저 은정이 형이 꼭꼭 씹어 잡았어요. 저은정이 잡았어요. 맞다, 환자다. 아니 이거 한 번 먹으니까 관절도 안 먹는데 혼자 한 번 다 먹으면 어떡하지? 머리는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여. 이게 미소된다고 이러면 까다롭다. 제일 까다롭다. 사장을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다, 이거. 간장 쪽. 드세요. 많이 드세요. 방송을 한번 해도 재밌습니다. 내도 했다. 바닥가서 묶고 오자. 자, 여러분들 새우 드세요. 진짜 죽은 게 제일 좋아하는 거네. 응? 제일 좋아하는 거 죽은 게 미안해. 달라 먹어. 드세요. 그럼 무슨 기분 내었군요. 좋아요. 근데 그거 바로 잡아 먹는 거 아니야? 바로 잡아. 응? 바로 잡아. 너무 탈루하고 와사비 좀 한번 넣어줘.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타줘야 돼. 안 먹어도 걱정 마. 아, 와사비 높대. 넣어줘. 아이고, 똑같아. 와사비. 네. 네. 감사 담겠습니다. 요거를 담아야 요즘에 초밥 먹는데 사양 말고 많이 먹어야 돼. 사양 말고 많이 먹어야 돼. 입에 맞으면 두판 묻어도 돼. 여러분들
관리해주세요. 전화해주세요. 촬영하니까 뜨거워. 거의 못 넣잖아. 얘는 욕을 나쁜데. 아이 막으라고. 응. 오빠. 응. 아. 뭐야. 찡하고. 아 찡하고 좋아요. 어? 찡하고 좋아요. 나 찡하고 좋아요. 응? 튀김 보여드릴게요. 튀김 하나 싹 주세요. 풀밖에 안 보이는데. 아, 잘 보여. 응? 풀밖에 안 보인다. 잘 보이지. 와, 강아지가 진짜 어디 쪽이야. 이거 스페셜 서비스. 아, 이게 예. 네. 요거는 와사비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네. 그 아, 새우는 예. 안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서비스. 자, 시청자 분들, 자 이렇게 서비스입니다. 다른 사람. 아, 너도 있고. 가만히 봐, 좀. 좀 보이 버리고. 나온다. 이렇게 시청자 분들 드세요. 죽을 안 끊어도 얼마 드세요? 이거 와사비 안 들어. 굉장히 부드럽고 막. 와사비 먹어야지. 이거 한 판 서비스. 다른 사람도 어디다 안 나오나. 아, 여러분들 드세요. 어? 오늘 많이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또 와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남자들보다는 유튜브가 좀 이 회사들이 더 인기야. 구독자분들도 대반에 막. 당연하죠. 응. 여자들이 말을 부드럽게 보지 않나. 그럼 식품사 뭐 줬다고 보러 들어오고. 맞아. 네, 녹차. 안쪽에 하나씩만 조금. 에, 요거만 받아주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먹는 녹차. 입안이 깔끔하고. 형님, 손님 들어오지 말아야 돼. 응? 손님 들어오지 말아야 돼. 사람이 안 들어. 와사비 와이드 마이어서 약한 게요. 그럼 대단히 할게요. 아, 안 해요. 코가 뿡 뚫리라고. 아우. 손님 누구 왔네? 형, 끼라는 거 같은데. 안 매워요. 안 매워요. 안 매운 게 아니고. 원래 초밥 먹을 때 먹어야 돼. 먹어봐. 싫은 건 없어. 초코라고 안 먹어. 돈 딸려면 해물 끼는 게 안 좋아하거든.
나를 내하고 맡기고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뭐해? 딸이 더 크다는 거 없어. 중요한 거는 성과가 없잖아. 제 손자분들 제가 토요일 되면 6시 반에 실방 합니다. 와주세요. 이거 드세요. 한 드셔보세요. 다른 거하고는 다른 거하고 맛이 또 달릴 거예요. 오빠 이거는 생이고 이건 잘 굳힌 거잖아. 이게 맛이 또 달려요. 그걸 짜야 돼요. 닦아서 토치 살짝 구운 거. 네, 토치 해가지고. 와사비 안 넣으세요. 이거 고추기랑 다 안 넣으세요. 와사비 안 넣으세요. 오늘을 위해서 닭을 만들어 왔어요. 네, 그렇게 감사하고 왔어요. 얘한테 감사하지 말고 셰프한테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러면 벌써 박을 거예요. 이번에 와사비를 왜 싫어하죠? 매울까요? 땡초는 못 먹어도 와사비는 먹거든. 땡초는 먹는데 죽어. 근데 와사비는 괜찮더라. 난 땡초 안 먹어. 와사비 먹어. 소고기 먹을 때도 와사비 약간 넣어가 다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자, 시청자분들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다음 방송에 봐요. 안녕, 빠이. 좀 늦어. 빠이. Thank you.